또 자, 세트로 밀고 나오면 진영수 선수 어떤 건 이 라인은 어쨌든 뚫고 배트 끝나는 대로 이틀 가야 된다 이런 생각. 야 진짜 진영세 판단도 기가 막힌데. 자, 기가 막힌데. 배트풀의 화력을 감당 가능한 상황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너무 많이 쌓여버렸습니다. 불리한 머리 숫자랑, 네, 배틀 숫자랑. 이야, 그래도 부비샷! 잠깐만, 예, 예. 이머스가 컨트롤! 이머스! 컨트롤은 진짜 예술적인데! 거의 진짜 다 질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20단입니다. 자, 지금 맞습니다. 마스터 앤드로 지금 들어온 사람 기사 불고 24시 한번 하실 고공TV 공장에서 시즌 4는 오늘 이제 오늘부터 해서 8강전 진출자 다음 시즌 자동 진출권을 손에 거머쥐게 될 선수를 가려볼까 합니다. 16강 두 번째 세트와 세 번째 경기를 여러분께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김철민이고요. 돈 마스면은 이성원 해설과 김동준 해설이 해주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16강 1세트 모두 끝났습니다. 8명의 선수는 1세트를 먼저 가져가면서 8강에 한 걸음 더 먼저 다가간다면 네. 다른 8명의 선수는 연달아서 두 세트를 따내야지만이 8강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부치기냐 뒤집기냐 오늘의 테마입니다. 예, 16강에서 첫 번째 세트를 승리한 선수가 8강에 진출할 확률이 네, 지난 두 시즌 모두 75%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역전의 가능성도 25%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섣부르게 1세트를 승리한 선수가 반드시 8강 간다라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2강에서 16강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매우 험난한데 그 과정을 뚫고 올라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1세트를 내줬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세트 연달아 따내면서 예. 역전극을 만들어낼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한 네. 세트를 앞서고 있는 쪽은 방심해서는 안 되고 한 세트를 내준 쪽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8강에 한 걸음 다가서 있는 선수도 있습니다만 서바이벌 토너먼트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선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예, 오늘의 경기입니다. 연보성 선수와 이재호 선수가 먼저 예, 두 번째 세트. 지금 현재 연보성 선수가 1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블루스톰에서 연보성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 연보성 선수는 8강, 이재호 선수는 서바이버 토너먼트로 가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과정을 한상봉 선수와 김구현 선수가 카테리나와 고음TV 이렇게 투의 순서로 펼치게 되네요. 이번엔 C조의 경기입니다. 허영무 선수와 권수현 선수가 두 번째 세트. 조디아 허영무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 8강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세트는 고음TV 이렇게 투고요.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신희승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경기는 두 번째 세트가 카트리나, 세 번째 세트가 곰TV 로키2로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역시 미니멈 4경기, 맥시멈 8경기가 준비되는 가운데 첫 번째 경기가 준비 끝났습니다. 연보성 이재호 선수 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걸음 앞서가고 있는 연보성 선수를 여러분께 공개해드립니다. 예, 프로리그에서 보여주는 능력을 보자면 진짜 이 선수가 왜 아직까지 우승을 못했느냐 의문이 들게 마련인데
아직까지 개인 리그에서는 뭐 우승, 준우승, 뭐 4강은커녕 8강도 못 가본 선수가 이 연보성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잡아내면은 세계 최초 지금 개인 리그 8강에 합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보성 선수가 프로리그 최강 테란의 페이스 오프를 하면서 8강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재호 선수가 하지만 그것을 쉽게 용납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앞에 앉아있는 연보성 선수만큼이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재호 선수이라고 하는데 토너먼트 방식에서 상위라운드에 진출해본 경험이 없고 개인 리그에서 시드를 받은 적도 없어요. 팀킬이 계속 좀 엮이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재호 극복해낸다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8강 진출자가 오늘 가려집니다. 첫 번째 경기 블루스톰에서 펼쳐집니다. 자, 이것은 블루스톰입니다. 빨간색은 이재호 선수의 컬러고요. 이재호 선수가 7시 지역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1시 지역의 흰색 테라는 바로 연보성 선수가 되겠고요. 참 정말 이승원 해설이 또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또 떠올랐어요. 아니 정말 사실인가? 연보성이 8강도 못 갔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네. 야, 이게 사실이죠? 예, 워낙 뭐 쟁쟁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우승은 못해봤을 지언정 이 선수가 8강도 못 가봤다라는 네. 사실은 뭐 아주 새로운 사실인 것 같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게요. 예. 네. 하지만 오늘 만약에 연보성 선수가 이 두 번째 세트 블루스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생애 최초로 양대 방송사 통 털어서 그냥 처음으로 8강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 진출권 따내는 거죠. 오늘 경기와 이제 오늘 토요일에 있을 경기는 모두 그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자동 진출권과. 솔직히 막아요. 예. 예. 이 골을 이쪽 지역에 미리 노골적으로 대놓고 막는 플레이. 예. 이건 좀 약간 좀 이색적인 플레이가 아닌가 싶은데, 이재호 선수가, 이 블루스톰에서 테란드를 펼칠 때 주로, 흘러가는 그런 경기 흐름으로 경기를 이끌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처 대 벌처 싸움을 할 생각이라면 굳이 저렇게 입구를 틀어막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상대가 벌처를 선택했을 때 그걸 막는 용도로 많이 쓰였었던 심시티가 바로 이런 심시티입니다. 네. 자, 연보성 선수의 수비가 정찰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대1로 앞서고 온 연보성 선수. 예, 연보성 이재호 많은 선수들이 또 인정하는 테란이고 또 실제로 뭐 프로리그 개인전이나 이런 개인이 약간 그 하위 라운드에서는 무척 좋은 성적을 냈었기 때문에 또 매니아들의 예상과 분석을 좀 빌어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선수 중 승자가 최소 결승을 갈 것 같다. 예, 그런 예상도 있어요. 예. 예. 왼쪽 날개에서. 예. 지금 원덕 위에 채워진 건물을 못 보고 지나갔기 때문에 본진 안에서 리파이너리가 올라가는 상황을 보고 이거 전진 건물인가 하면서 중립기지를 뒤질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죠. 선수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연보성 선수 힘세겠습니다. 이상합니다. 궁금합니다. 내려갑니다. 사실은 이재호 선수가 저런 식의 심시티 분명히 이런 심리전을 걸기 위해서 활용한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벌처 대 벌처 싸움에서 전원 심시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석적인 그런 경기 운영을 할 생각도 아닌 것으로 보였고 그리고 저렇게 건물을 사실 숨겨 지은 건 아닌데 연보성 선수 입장에서 숨겨 지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니까 팀 내에서 저거 연습하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일단은 구석구석 찾아다니고 있는 연보성 선수의 습입니다. 이거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력한 지역을 다 뒤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까지 건물을 그냥 한 칸 더 앞에서 그냥 좀 성급 앞쪽으로 나가서 지은 것뿐 지금 뭐 태코 올라가는 곳은 아무런 뭐 특이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뭐 그게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연보성 선수가 머리는 조금 다수 뽑았다고는 하나 그게 뭐 되게 다수는 아니었고 어느 정도 최하 방어 병력으로만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태코 올리거나 뭐 그런데 별다른 지장은 없거든요. 예. 그런데 못 들어올 것 같네요. 머린이 여기 있네 하면은 바로 그 위쪽에 건물을 지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빙글 돌아서 미네랄 확장 기지 쪽으로 접근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스타포트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연보성 선수. 전진 건물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인가요? 빌드가 원팩 원스타로
지금 잡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연보성 선수가 아웃 직접 가보고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아직까지 발견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호 선수가 만약 이런 상황에서 그냥 멀티넷을 바로 가져가 버린 그런 선수를 한다면은 연보성 선수의 출발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예. 멀티는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진영수 선수와 이영호 선수의 경기에 대해서 연보성 선수가 얘기를 짤막하게 나눠봤는데, 이 맵에서는 확실히 벌처 활용이 조금 좋은데, 일단 진영 선수가 원패 원스타를 한 순간 경기를 이영호에게 기울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약간 그때와는 그런 테란드 테란전과는 좀 흐름이 다릅니다. 네. 찌르러 오죠. 찌르러 온 쪽이 그 병력상으로는 지금 현재는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벌처 잡혔기 때문에 자 탱크 하나. 막아내는 예. 연보성 선수입니다. 이 정도면 선방이네요, 그래도. 네. 예. 상대방의 체제를 다 들켰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초반에 입구 지역 교전에서 봤었던 손해를 생각해봤을 때 선방이었습니다. SCB가 네다섯 기는 더 잡힐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였거든요. 예. 자, 확장을 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호 선수가 지금 확장을 빠르게 찌르러 가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크로킹 레이스에 대한 수비만 가능하다면은, 예, 그리고 약간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은 결국 앞마당 빨리 먹은 쪽이 좋다라는 것을 이영호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밝혀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수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머리와 아카데미. 예. 연보성 선수가 원팩 원스타를 선택한 순간 제일 까다로운, 이재호 선수가 선택했을 때 상대하기 까다로운 운영이 바로 이런 운영이었거든요. 예. 빠른 확장. 예. 그래서 저 빠른 확장을 무력화시키기에는 시키기 위해서는 레이스의 활약이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이 앞마당 그쪽에 앞마당 벽 뒤쪽에 미리 시즈 모드에서 자리를 잡고 예. 크로킹 레이스로 시야를 밝히는 이런 운영이 되면은 됩니다. 연보성 네. 선수의 건물이 근처에 떠 있고 그리고 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 대로 지금 그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베럭스 봤고요. 예.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예. 저 베럭스 이용해서. 베럭스 때려서 어차피 지금 당장 골리안 나왔고 예, 탱크 두 기로 밀고 들어가면서 베럭스가 이 저 지역으로 와서 시야를 밝히지 못하게끔 레이스로 계속 붙어서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거 시즈 모드 개발돼서 앞마당 데미지 주는 것 이외에는 멀티 따라간다고 해도 좀 늦기 때문에 예 그렇죠?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예 데미지를 주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돼요. 자 왔고요. 자, 시즌 끝났나요? 시즈 모드 개발이 이제 조금만 때맞춰 뛰쳐나왔고 예. 크로킹 레이스 두 번 있습니다. 예 크로킹 레이스는 좀 풀어야 예 머리도 찍고 있어요. 예. 머리도 찍고 있어요. 여기서 네. 아예 누구 쪽으로 자리 잡겠다는 생각인 거죠? 그렇죠. 자, 포격이 시작됩니다. 예. 앞마당 네. 무력화 1분을 다시키고 있는 연보성 선수. 예, 그래도 이재호 선수의 대처도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SCB 1부분 동원에 이거 한번 뚫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자, 다음 위쪽 내려오면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뽑은 거거든요. 안전하게 예. 받아놓고 일단은 탱크 세야 돼. 여기는 골리앗 다 숨어서 탄대. 아, 이거 막힌데요? 막힐 것 같은데요. 예. 잡았습니다. 막혔습니다. 네. 자, 제거됐고요. 레이스한테 파괴. 이재호가 엄청나게 유리해졌습니다. 연보성 이제 갈까요? 이제. 예. 연보성 선수는 이 공격으로 확실하게 데미지를 입히고 그리고 저 지역이 뚫리지 않으면서 시간 질질 끌고 앞마당 활성화시기까지 경기를 이끌었어야 했는데 네. 그게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 됐죠. 이재호의 선방으로 인해서 이재호 선수가 멀티가 빨랐었던 거 그리고 유닛이 이미 갖춰진 상황이라는 거 이게 연보성 선수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그렇죠. 팩토리 들리고 있는 연보성 선수, 이재호 선수는 어느 정도 들려나 모르겠네요. 자, 위쪽이 잘 잡고 있는 연보성. 좀 더 길게 보기, 여기 베럭스가 아직도 저렇게 이쪽은 깨졌는데 여기는 베럭스가 아직도 센터를 떠다니고 있고 앞마당이 예. 빠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저 멀찌감치 센터를 좀 크게 잡기 위해서 먼저 나가 있다가는 아무 병력이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어서 뒤로 접었죠. 예, 아직까지 베럭스가 저기 팩토리가 추가되지 않고 있는 이재호 선수. 이재호 선수 이제 팩토리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재호 선수는 팩토리 추가하면서 확장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센터 예. 싸움에서 주도권을 지금과 동시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플레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연보성 선수에게는 부담일 것 같은데요. 쫓아가기도 예. 힘든데. 정찰용으로 레이스가 씁니다. 안쪽으로 쏙 들어서 훑어보고 있는 레이스. 스타포트의 존재, 팩토리 두 개 존재까지 다 확인합니다. 아직까지 9시 쪽 가져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도 잠시 후 확인하겠죠? 예.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SCB입니다. 11시 쪽에 이재호 선수의 SCB 대기. 네. 어떻게 시간을 뺐느냐입니다. 연보성 선수가 앞마당이 자리를 잡았는데.
주변. 예, 뒤로 때렸어요. 예, 바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시간을 뺏기지 않고 추가 확장을 연보성 선수가 더 빨리 가져가는 이런 수순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기가 좀 어렵고, 예, 이재호 선수는 추가 확장을 또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여유 분명히 있고요. 네. 예, 연보성 선수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확실하게 격차가 벌어진 상황. 네. 계속 연출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재호 선수 할 게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재호 선수는 유닛 관리나 확장 타이밍 선택 이런 것들만 크게 실수하지 않는다면 이번 경기는 내가 잡을 수 있다,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예. 자, 나가는 SB는 속아내주고 있는, 중간에 차단해주고 있는 연보성 선수. 예, 팩토리 두 개, 스타포드 따라갔고, 이제 팩토리 네 개까지 늘어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11시 먹기 시작하네요. 네. 예. 가져갑니다. 자, 이 연보성 선수도, SB가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고, 스타포드 가동 중입니다. 예. 살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센터 쪽에 탱크 하나씩 옮겨 놓으면서 이 연보성 선수도 뭔가 확장을 지금쯤에는 좀 따라갈 필요가 있거든요. 예. 예. 네, 확장 하나 차이가 지금 고스란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 지금 뭐 어쨌든 연보성 선수가 조금 더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하는 건 맞아요. 네. 예. 드랍십이 떠 있습니다. 연보성 선수의 드랍십입니다. 네. 탑승하는 소리가 들렸고요. 자, 두 대의 드랍십. 6시 쪽으로 타고 넘어갈 것이다. 아, 예, 예. 이재호 선수가 공격인데요. 그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군요. 바로 문 앞에서. 이건 엇갈리면 이재호 선수가 이득입니다. 주도권은 확실하게 지금 이재호 선수가 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머리 가자, 상태. 연보성은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안쪽 빨간색 점이 들어왔다고 확인합니다. 연보성 선수, 이재호 선수의 병력이 미나표 뒤쪽 사이에서 내립니다. 하나만 위치, 패스미드 병력이 팀들. 아하, 날개도. 상대도, 상대도 그 드랍십 병력이. 자, 중간에 여기 갔냐? 하나는 떨궈야 되는데 하나도 지금 못 떨구고 오히려 빠져나가게 생겼습니다. 이거 하나 떨구고 상대방 드랍십 병력 쫓아낸 후 자신은 3드랍십으로 상대방의 6시 쪽을 통해서 본진 쪽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자, 레이스가 먼저 쫓아가는 건가요? 대각선 내가 가는 게 있는 레이스. 클럭킹 레이스가 앞차 서서 갔습니다.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 빨랐어요. 예. 딜 좋습니다. 딜. 따라가면서. 예. 아니 빠른. 자, 야. 와, 그 와중에 또 레이스를 찍어서 위협적인 유닛을 지워버리는, 제거해버리는 컨트롤 끝이 났고 드랍십 살아나갔습니다. 이재호 선수가 확실히 하나 멀티 더 빠르고 이쪽 지역도 선점하고 있는 쪽이 이재호 선수라. 그렇죠. 연보성 선수가 조금 더 주도권을 빼앗아오기 위한 어떤 플레이가 선택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호 선수가 처음에 연보성 선수의 그 선박 위 지역에서 테두리 지역에서 들어왔었던 그런 공격을 잘 막아냈었기 때문에 거기서 얻었었던 이득, 앞마당이 빨랐었던 데서 가져온 이득을 지금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연보성 선수는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까지 스캔도 제대로 못 달고 있거든요. 시야 싸움에서도 지금 분명히 이재호 선수가 우위에 선 상황이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 조금 더 센터 지역을 강하게 틀어주고 과감하게 확장을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가 연보성 선수. 11시도 지금은 모르고 있어요. 스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좀 부족해서 그런지 정보전이 지금 뒤지고 있어요. 연보성 선수가 지금 11시에 빨간색 짰습니다. 까네요. 예.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한 번에 호수비가 있으면 11시 쪽으로 달려가는 것도 문제가 아닌데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아까보다 드랍십이 안 가죠. 서프라이디포 지역에 세이지 못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 예, 예. 드랍십이 좀 멀리 있는 것 같은데요. 돌아오고 아, 있습니다. 자, 4드랍십. 무엇을 잡느냐, 드랍십. 살아서 무사히 내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 이재호 선수는 빠져나갔습니다. 야, 손해가 이거는 이게 원래 이 타이밍이 딱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서 포격을 한두 번 더 하는 것도 지금 연보성 선수가 부담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네. 예, 유니손해가 계속 발생했거든요. 잘 지체 없이. 그래서 주도권 잡기 위해서 연보성 선수 나갑니까? 못 나가고 있네요. 예, 드랍십도 지금 수비하는데 병력 소비가 많았고 게다가 지금 드랍십도 조금 잡혔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을 어쨌든 지금은 과감한 확장과 그다음에 상대방의 공격을 잘 받아내는 걸로 당분간 시간을 보내는 방법 이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장에서 그렇죠. 맞춰나가네요. 그래도 연보성이 지금 타이밍에 과감하게 6시 지역을 자신이 좀 수세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6시 지역을 가져가는 플레이는 정말 좋은 플레이입니다. 6시 지역 멀티 타이밍은
12시죠 멀티타이밍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물론 11시와 5시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예. 같은 팀이 아니랄까 탱크 두 대 터렛 하나로 일단 방어선 쌓고 있는 12시와 6시. 네. 문제는 근데 상대방의 드랍십 여러 기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이 어디로 떨어질지 네. 모르거든요. 자, 어디로 떨어질지 보도록 예. 하죠. 5드랍십 다섯 대? 예. 엔진은. 예, 엔지니어링 베이가 6시를 봤기 때문에 6시 쪽으로 병력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또 본진 쪽을 슬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 다시 빠져나옵니다만은. 예. 자, 이제 눈치 싸움입니다. 자, 스캔이 쉴 새 없이 뿌려지는 가운데 과연 어떤 선수 눈치 빨리 채고 예. 빈틈을 노릴 수 있을지. 이재원 선수는 앞마당에서 선방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부터는 정말 실수만 안 하면은 이번 경기 내가 잡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실수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연보성은 지금까지 그 앞마당 공격 실패 이후 플레이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이미 초반에 뒤쳐진 페이스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방어로 이득을 보거나 아니면 과감한 공격으로 상대를 흔들거나 둘 중 한 가지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예. 안 되고 있죠. 예. 지금 공 이름이 먼저 돼 이지호가 실수를 안 합니다. 예, 중간 시간을 바로잡고 있던 연마동검의 경력을 말끔히 예. 손쉽게 걷어내고 있는 예, 이지호 선수. 거의 손해보지 않고 다 뚫어버렸거든요. 예. 그냥 예. 배럭 또 깨졌습니다. 예. 그럼 지금 그대로 살아서 돈 아니고 아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예. 위에다가 언덕 위에다가 잠깐 그 유닛 받쳐놓고 아 못 나가네 못 갔어요 예. 못 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연마동 선수의 드랍십이 여기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어요 아 이재호 선수의 아주 진짜 안정적이고 단단한 플레이가 계속해서 예. 빛을 발하고 있어요 예 SB가 투입되면서 담장 넘어에서 포격을 하고 있는 경기 거대를 생각하고 있는 연마동 선수 내가 초반에 그렇게 어쨌든 좀 좋은 출발 보였는데 역전 당할 소냐 예 심리전에 약간 그 말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앞마당 공격만 막으면 내가 유리해지는 거였지 라고 아마 이 경기가 끝나면 양 선수가 경기 평을 준 것 같지 않을까 뭐 그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재호가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못 끊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어딜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업그레이드 차이 나고 역공이력 저기도 예.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앞마당에서 버티고 있을 때 드랍십은 어쨌든 가기는 가야 돼요. 뭔가는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추가 확장을 깨든 아니면은 이 앞마당의 병력을 걷어내든 간에 말이죠. 저, 지금 기회인데요. 지금 골려놨는데. 그리고 지금 이지호 선수를 9시를 가져왔다. 또 멀티 상황에서 앞서간다는 얘기예요. 예, SCP 던지고 예. 여기 지금 골리앗 떨어질 생각이거든요. 안쪽 좀 더 깊숙이 오고 있는 이지호 선수, 연보선 선수도 맞기에서 안 가는 걸 쓰는데 피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연보선도 정말 좋은 플레이만 지금 계속 예. 보여주네요. 아, 정말 잘 막았습니다. 예. 이거는 너무너무 잘 막은 거예요. 섣불리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드랍십이 가까이 근처에 있다가 상대방이 병력을 옮겨놓자마자 바로 떨어지면서 예, 병력을 한번 막았어요. 예. 자, 오른쪽 라이트였고 이제 다시 다음 주먹이 뻗을 준비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지호 선수 다시 실어 옵니다. 예, 좋아. 병력 전환. 예, 예. 사포트로 이제 건물을 바꿔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서 위쪽입니까? 이미 피지스랩을 달고 있는 이재호 선수. 예. 아, 아래쪽, 여기를 말하는 진짜. 거군요. 5시를. 예, 무주공산. 거기 신경 쓰고 있을 때. 예, 무주공산입니다. 그냥 무혈입성에서. 예. 예, 여기는 그냥 깨버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주도권 이게 공이형! 여러모로 이재호 선수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재호 선수 정말 아, 빨래 빨리 없네. 예. 오. 예, 그래도 선방 예. 네. 잘 막아내긴 했는데 네. 분명히 이재호 선수가 이후에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정말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연보성 선수 그냥 쫓아다니는 거 외에는 사실 예, 좀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상이 그래요. 역습이 한번 그 가능해야 되는데 역습할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아픈 부분만 지금 찌르고 있다라는 게 문제고 예. 12시 확장기지 같은 경우는 터렛으로 잘 둘러쳐서 지금 드랍십으로 공략하기에도 힘들거든요. 지나가지 못합니다. 네. 거기는. 그러니까. 자, 센터로 걸어나오고 있는 연보성 선수 이재호 선수 드랍십 다 아직 살기 때문에 예. 어디 갔을까요? 예.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병력 묶어놓고 드랍십 타고 지금 6시를 경유해서 상대방의 그 팩토리적을 한번 들어가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야, 그래도 참 예. 이게 그러니까 이재호 선수가 되게 그냥 처음부터 유리하게 시작했고 그 승기를 놓치지 않고 있고 주도권 내준 적도 없고 전투도 잘했거든요. 근데 연보성이 진짜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네. 5시 이적 드랍당에서 SCP 다 날아갔죠. 또 뭐 그 앞마당에서도 피해 꽤 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장 개수를 어쨌든 억지로 똑같이 만들고 있고
센터에서 대치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예. 패스를 네. 지치하고 있습니다, 강원에서. 네. 3시 아직 못까지 간 게, 예,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 어, 그리고 벌쳐 들어왔어요? 네. 이재호 선수 벌쳐 기습적으로 들어왔습니다만, 하나입니다. 큰 네. 의미였는데, 둘 다 정리. 큰 의미도 없는 플레이였고, 예. 지금은 이재호 선수도 섣불리 배틀크루저의 체제 변화는 그냥 과감하게 뭐 스타포트 6개, 7개씩 네. 물려서 하는 것보다는 지상병력을 꾸준히 쓰면서 천천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상병력을, 예. 네, 지상병력을 좀 쓰면서 지금 눈치 예. 보고 있는 것 같죠? 미네랄 작업은 연구동 선수가 잘 쓰고 있고, 가스는 비슷해요. 우리 네. 인구수가 좀 훨씬 많아요. 50동도 많은 것이 바로. 스캔 들어왔죠? 네. 자, 어디로 갈 것인가? 바로! 연바 선수 여기로! 그 위로 지나도 머리 위로! 중간 길목을 찾아가고 있는 이재호. 라인 매설 네, 이동 경로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네. SCB 잡는 이동 플레이하기 위한 방법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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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클도 안 쉬는. 네. 그래서 그 배틀 크루저로 체계 변화하는 타이밍에 송곳같이 찌르고 들어오는 공격이 역전 당하는 그런 경기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경기를 만들지 아,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왔네요. 네. 배틀 크루저 나왔어요. 배틀도 찍으면서 천천히 그 지상으로 활용해. 급하게 가지 않겠다 네, 이런 예. 생각으로 보입니다. 여기 들어 벌쳐 위해서 또 피해를 입고 피해를 질질질질. 자 연보성 선수 결국에는 첫 번째 세트를 따낸 것이 무효로 돌아가고 이제 1-1 동점이 됐습니다. 연보성 선수와 이재호 선수를 이기면서 상대 전적이 2-2 딱 가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성큼 앞쪽에다가 지은 대럭스와 서플 하나가 예, 상대방이 연보성 선수가 전진 건물을 예상하게끔 만들었고 전진 건물에 예상하는 맞춰서 이제 원팩 원스타를 선택을 했는데 예, 실제로는 전진 건물이 아니라 빠른 그냥 한번 찌르고 빠른 확장이었다라는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연보성 선수가 처음에 이재호 선수가 검을 그렇게 지은 거 연보성 선수라고 고민이 좀 많게 만들었고 갈피를 잡는데 조금 지장을 주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계속 1-1입니다. 한 경기를 더 따내야지만이 8강에 갈 수 있고 그 선수가 아닌 선수는 이제 다음 주부터 펼쳐질 서바이벌 토너먼트로 해야 됩니다. 자 준비 아직까지는 두 선수가 조인이 안 되는 상태네요. 바로 조인되면 경기를 진행할까 했는데 아직 선수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맵을 좀 잠깐 보도록 하죠. 카트리나가 마지막 운명의 전장이 되겠습니다. 카트리나 보여주세요. 예, 8강을 판가름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전장입니다. 이 카트리나에서 두 선수의 대규모 경기 운영 이런 것들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워낙 스케일 크게 경기 운영할 줄 아는 선수들이라서 맵 전체를 활용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이재호 선수도 오늘 경기 보니까 굉장히 넓은 시야와 그다음에 단단한 경기 운영 보여줬거든요. 선수들 모두 들어왔네요. 경기 보면서 말씀드리죠. 네, 자, 한 선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펼쳐질 8강으로 하게 되고 자, 두 명의 선수의 자세한 데이터는데 한 명의 선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주부터 펼쳐지는 서바이벌 토너먼트 예, 좀 일찌감치 오후 2시에 펼쳐지는 서바이벌 토너먼트로 갈 길을 서로 옮기게 됩니다. 연보성 선수와 이재호 선수 과연 어떤 선수가 8강에 이 공천수 시즌4에 처음 다 올라왔던 32명 선수가 가장 먼저 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